오늘 라디오, 예. 맞습니다. 아까 어머니 아까 재우한테 바톤 터치 받아서 라이브 켰다가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가지고 잠깐 여친이 뭐죠? 박희석이다. 오빠 여친 있어요? 아니요.
제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멤버들도 모를걸요? 안, 몇 명만 알걸요? 천하 잘 지내냐? 진하다. 대학교 동기예요. 안녕. 클로이 재즈, 오랜만. 뭘 모른다고? 그런 게 있어. 몰라도 돼. 엄마, 유부녀 됐어야. 아, 아직 안 올렸어? 언제 결혼, 언제씩 올려? 아유, 신혼여행 어디로 가? 어? 갑자기 이렇게 나간다고? 어, 감 가고 싶, 괌. 야, 나 필리핀에 한달 있었잖아. 그 뭐지? 그 필리핀 갈때한달 있었는데, 선크림 다 필요 없고 양산 챙겨가라. 선크림 발라도 그라데이션으로 탄다. 뭐, 이번 생에는 뭐 하겠지, 뭐.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정년일 때 하실 때 지금 결혼 좀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냥 식만 올리고 축의금은 뿜빠이 해가지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라고 하죠. 이게 좀 저기에 떴어요. 호찬이 형 빨래 잘하고 청소 잘하고 부지런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리는 좀 힘들다. 제가 그 식빵 피자 만들어 먹으려고 예전에 아니야, 아니야, 나 데려가지 마. 다마고치가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아, 다마고치, 지금 다마고치가 아까 라이브에서, 충격, 돈은 서로 건들지 않는 걸로 하고 10만 올리자 10만. 서로 이제 서로 친척들한테 온 축의금은 저기 축의금은 서로 지방 거는 서로 지방 거는 건들 안 건드는 걸로 하고 아빠가 요즘 계속 무언의 압박을 주셔가지고 그 결혼식장 그 식장 그 빌리는 거는 뿜빠이로 하고 시집 좀 보내줄라. 아니 저기야 서진아, 니 아니 내 인스타 라이브 와서 지금 중매 요청을 하지 말고 결혼 정보 회사에다가 너를 등록을 해.
커피 머신이랑. 팬 여러분, 시집 보내주세요. 29세기. 완마? 아, 얘내 인스타 와서 왜 이래? 야, 너 나가. 너 진짜 나가. "오빠 욕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욕으로는 안 나, 입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워커힐 그냥 싼 데서 해. 오늘 화재 출동 9건. 고생했네. 여기 와서 네 결혼 상대를 구하지 말라니까? 성구다. 성구 하이. 몰라, 얘지 서진이라고 불러달래.
저녁 메뉴 추천이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이거를 한자 아직 찾았어요. 한자를 찾았는데 세탁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찾았는데 아, 두짝다 있기는 있어요. 뭐 하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두짝다 찾기는 했는데 여기 있어요. 두짝다 있잖아요. 하나가 세탁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 작동은 잘 돼서. 작동은 되게 잘 돼요. 그 뭐지? 이게 뭔가 뭔 근데 요즘은 집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화질이 왜 이러는 거야? 아니요, 고장 안 났어요. 고장 났어요. 근데 세탁기에서 꺼내고 나니까 오히려 음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이게
그런 쇼핑 갈 거면 혼자 간대요. 네, 저그 현장에 있었어요. 실황 중계로 들었습니다. 저 그래서 다마고치 이제 안 해요. 다마고치 버렸어요. 옷이 있어야겠다. 옷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무슨 옷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쳤나 봐, 얘. 야, 요란하게 가지 말고 빨리 사라져. 시키는 건가요, 지금? 강제 업무를? 오빠, 저 요즘 오빠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 있어요? 많았는데, 다마고치한테 약간 배신. 했는데 제가 빵빵했으면 좋겠다고요? 안 돼요. 살찌면 탈떡할 거잖아. 안 돼요. 저 살찌면은 탈떡하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가 9명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단톡방으로 대화하는 느낌이다. 헬로. 태닝도 안 돼요? 오빠 생각해봐요. 얼굴이 까만데 머리가 오빠가 좋아하는 아이돌 머리야. 응? 저녁 약속? 부럽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진. 이젠? 가게 이름인가? 근데 진짜 잠아요. 왜 이래? 안녕하세요. 한국에도 있는 체인점인가요?
약간 서브웨이 같은 건가요? 서브웨이 막 원래 우리나라 거 아니고 미국 거라고 들었는데. 근데 얼굴이 빨간가? 이따 팩하고 자야겠다. 잘. 한국에도 있어요. 대만에서. 아, 눈이 안 보이니까. 한국에도 있어요. 대만에서 유명해서 한국 사람이세요. 아하. 샌드위치 하나에 1800원이요? 오, 싸다. 요즘은 편의점 샌드위치 되게 비싸던데. 오빠 연기에도 관심 있으세요? 호찬아 시절에 연기 잘하시던데. 아, 부대찌개 먹고 싶다. 지금 몸무게가 댓글을 한번 보니까 계속 보게 되네. 살 빼야 되는데 먹는 얘기해도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런닝맨 한번 더.
여기는 긴데? 어? 안면 비대칭인가? 아, 네, 공채가 제약이 심합니다. 알림바를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 하니까 화면이 어두웠다 밝아졌다 하네. 육사가 아니었어요. 육사 안 들어가더라고요. 얼른 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세 개요? 족발, 부대찌개,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 하나는 일단 남겨둬야지. 혹시 뭐 다른 게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안녕히 계세요. 잘 자요 하니까 무슨 밤인 것 같아. 안녕.